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그지 같은 진상들 때문에 결국엔 장사를 접고 무림을 떠난다는 쓴이 한명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고. 한번 봅시다. 제목. 우리 애가 닭강정을 좋아하는데, 이게요, 하나만 먹어도 물려서 못 먹거든요. 그래서 내가 200원 줄 테니까 한 개만 팔아봐. 저기요, 손님. <laughs> 아니야. 너 지금 뭐라고 해? 힝! <laughs> 원지, 애 엄마들, 그리고 임산부들, 갑질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은 접었으니까 장사를 했던 사람이겠죠. 그리고 접는 김에 하소연 좀 하려고 들어왔어요. 이미 제목에도 썼지만, 일부 애기 엄마들과 임산부들, 이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이들 모두가 진상이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물론 저도 임신해봤고 애도 나 키워봤기 때문에 그게 절대 쉽지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도 안다고요. 그런데 그런 저조차도 이건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진저리를 찾냐면 배달 요청 사항에 우리 아이가 먹을 거예요, 임산부가 먹을 거예요. 딱 이런 글귀만 보여도 바로 발작이 올라올 지경이에요. 짜증을 넘어서 단전 아래에서부터 그지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 이겁니다. 아니 아이가 먹을 거다 여기까지만 있다 그럼 괜찮아요 하지만 절대로 예외 없이 이런 말이 있다 하면 뒤에 반드시 이런 말이 있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걸 요구합니다 임산부도 마찬가지 본인이 먹을 거라고 하면서 정말 배지도 않은 미친 요청사항을 아무렇지 않게 끄적끄적끄적끄적끄적 전에 한 번은 본인이 만삭 임산부라서 밖을 못 나간다며 오는 길에 무슨 주스 하나 사달라는 또라이도 봤다니까요 바로 여기 나오는데 <laughs> 아니 내가 지난 편이야? 어? 왜 나한테 시켜? 아 물론 여기가 신도시라서 임산부랑 애기 엄마가 많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제 나름 단단히 각오를 하고 들어온 건 맞지만 그 진상력이 이 정도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감당이 안 돼. 뭐 그래도 손님이니까 좀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하는 사람 있겠죠. 근데 저희 가게요. 고작 해야 2천원, 000원, 3천원짜리 컵밥이랑 주먹밥, 그리고 작은 도시락을 파는 작은 가게입니다. 브랜드도 아니에요. 컵밥에 들어가는 볶은 김치. 볶은 김치. 네, 이거 살짝 매콤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먹기엔 부담이 될수 있는 만큼 좀 적게 넣어 달라. 그냥 빼달라. 이런 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볶은 김치를 물에 한번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그걸 다시 꽉 짜가지고 넣어달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이거 그리고 만들어둔 계란말이를 도시락에 넣어서 미리 포장을 해두는데요 거기다 이렇게 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아니 우리 아이는 그런 거못 먹으니까 새 채소랑 간을 아예 안한 계란물로 새로 만들어주세요 대놓고 욕을 한다니까요 이거 정말 미친 거 아닙니까 혹시 저 혼자만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요구할 것 같으면, 저희 같은 그런, 어, 컵밥 집이 아니고, 오지게 비싼 집에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이거지. 대량으로 미리 만들어둔 반찬으로 구성을 짜가지고, 최대한 저렴하게 파는 박리담에, 어? 그런 포장 배달 전문 도시락 가게에다가, 먹놈의 요구사항이 이렇게 도 많은 거야. 그 하나 팔아가지고, 얼마 낳는 줄 알아요? 그리고 정말 웃기는 거. 오히려 더 젊은 여성들의 경우, 특히 단골손님은 오히려 저한테 뭔가를 주고 갈 때도 많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엄청 친절하거든. 그래서 잠깐 스몰 토크를 해도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너무 예뻐요. 애들이 또 젊은 남성들의 경우. 그래요. 뭐 대화도 없고 좀 딱딱하긴 해. 근데 진상 하나 없고 그냥 간단하게 슉슉슉 물건만 사가지고 갑니다. 너무 편하죠. 또 나이가 지극한 분들은 개인보다는 단체 주문 이런 게 많고 또 개인 주문이라 해도 돈을 되게 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가끔 말투가 투박하고 반말을 하는 건 있지만 적어도 미친 요구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거예요. 아또 있네 중 고등학교 이상 자녀를 둔 그런 엄마들도 마찬가지로 뭐 가끔 잔소리는 합니다. 막 간이 어쨌냐 이렇게. 근데 과한 요구 절대 안 하거든요. 진상은 없어요. 그런데 꼭 이상하게 임산부랑 미취학 아동들을, 미취학 아이를 둔 엄마들만 이상한 갑질이랑 진상짓거리를 하더라고. 물론, 글 처음에도 썼지만, 그들 전부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 비해서 그 비율이 너무나 압도적이고, 이건 사실이야. 이러니까, 일반화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지경에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당신들에게 직접 이야기합니다. 왜 접었으니까. 마음 카페에다가 말투 이쁘게 하면 대부분 다 해주더라고요. 이딴 미친 글좀 쓰지 마세요. 니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그저 말투만 공손한 진상 민폐쟁이일 뿐입니다. 알겠어요? 세상 좋은 유기동 재료에 비싼 소금으로 만든 거, 사람 몸에 너무너무 좋은 거, 맛 좋은 거, 이런 걸 먹고 싶으면. 저희 같은 작은 가게 말고, 돈더 많이 내고, 맞춤 요리집이나, 아니면 백화점 같은 비싼 곳으로 가라, 이거야. 제발 부탁드립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하나 더. 임산부라서 대접을 받고 싶어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 말고, 댕네 남편한테 받으세요. 배려야 해줄 수 있어요. 해줄 수 있지만, 대접은 안 됩니다. 아니, 그럴 거면, 최소한 돈이라도 주든가. 어? 돈 줘봐! 대접해줄게! 아 그리고 또 있네 저희 가게 근처에 있던 닭강정 가게 사장님은 어떤 애 엄마한테 닭강정 한 조각만 팔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들었대요 어이가 없지만 왜 그러냐 라고 이유를 물었더니 자기 아이가 닭강정을 너무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딱한 조각만 먹으면 물려서 더는 안먹는데요 그러면서 1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들이미는데 <laughs> 순간, 바로 쌍욕이 튀어나올 뻔 했다고 합니다. 뭐 여하튼, 이제는 뭐다 접었고, 장사 앞으로 안할 거지만, 그래도 정말 혹시나 또한번 장사를 해야 할 그런 일이 생긴다면, 아무리 그래도 저는요, 적어도 신도시 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절대 안할 거야. 뭐, 그럼 저는 이제 갑니다. 다들 안녕. 댓글 1번. 저런 식으로 미친 요구를 하는 애 엄마들 혹은 임산부 이런 사람들은 애를 갖기 전에도 분명 진상이었을 거예요. 보통의 평범한 부모라면 자식을 팔아가며 자식 핑계로 이런 진상 짓거리 안 합니다. 댓글. 뭐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제 지인들을 보면 이것도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신하기 전에는 모인 친구들 7 명이 모두가 정상이었는데, 애를 낳고 분당 이야 신도시에 사는 애들은 마음 카페를 진짜 너무나 열심히 하면서 그대로 꽁충이 돼버렸고, 구도심에 사는 애들의 경우, 모임 때 애를 데리고 나오면 민폐라고 하면서 집에서 먼저 해 먹이고, 또세 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아예 룸이 따로 있는 그런 식당만 찾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몸집이 작잖아. 그래서 다못 먹거든. 그래도 반드시 1인 1메뉴로 시키고 카페도 그렇게 하고요. 디저트까지 따로 시킵니다. 무엇보다 여기 애들도 되게 얌전하고 그랬는데 결국 뭐야? 신도시 개들 때문에 모임이 개처럼 찢겼어요. 맘 카페랑 아파트에서 몰려다니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 이것들 보니까 똘똘 뭉쳐 가지고 똑같이 무식하게 변하더라고. 2번. 아니, 어이가 없네. 야, 애 엄마랑 임산부가 호구야? 제발 그만 좀 잡아. 대댓글. 잡긴 뭘 잡아. 쓰리는 있는 사실, 아니, 당한 사실 그대로 쓴 거구만. 어? 그냥 푸념한 건데, 이거 왜 이래, 이거? 2번. 장난하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왜 잡겠냐? 내용 안 보여? 누가 봐도 개빡칠 상황이잖아. 아니, 지가 지 새끼 낳고 키우는데, 왜 남들한테 유세를 부리는 거야? 남편한테 해. 3번. 옳지! 잡았다, 연양 깔깔깔깔. 3번. 짜증나? 아니, 그럼 안 팔면 그만이지. 왜 이렇게 승질이야? 에댓글 왜요? 혹시 꽁충이세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찔려요? 4번. 야, 닭강정한 조각에 200원.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이거? 4번. 그래도, 그냥 주세요. 이런 구걸은 안 했네, 뭐. 깔깔깔깔깔 5번. 간단합니다, 이런 거. 그냥 금지 단어 설정해가지고 요청사항에 그 단어가 쓰여지면 아예 주문 자체가 안 되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 아기, 애기, 애가, 임산부. 이런 단어 들어가면 주문 버튼이 안 눌러지게 만드는 거지 뭐. 깔깔깔. 6번. 나, 얼마 전에 동네 큰 마트에 갔는데, 헐. 너무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뭐야 하고 봤더니 어떤 아저씨가 미친 인간처럼 소리를 꽥꽥 지릅니다. 아, 어? 우리 아기가 여기서 산갈비를 먹고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다. 딱 이러는 거야. 근데 어, 딱 봐도 아저씨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뭐야, 늦둥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미친 우리 아기가 아파가지고 출근을 못했다고 출근을 이랄지. 와 진짜 웃겨 죽는 줄 알았고 그와 동시에 와 에미에비가 -E 되면 다들 이렇게 개념을 밥 말아 먹어버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7번 나는 미혼이라서 잘 모르겠다 싶은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요. 나중에 결혼하고 애 낳고 어린이집에 애 데리러 한번 가보세요. 진짜 가관입니다. 인간 혐오증이 생길 정도예요. 주차 완전 지 멋대로 해놓고 그런 상태에서 지 새끼가 뭘 얼마나 먹었고 똥은 또 얼마나 쌌는지 교사한테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하나 다 물어봅니다. 또 이게 끝이 아니야. 비슷한 아니 똑같은 것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어디 어디 영어 유치원이 어쩌니 저쩌니. 주접을 떨어대는데 이거 보고 있으면 진짜 소름이 쫙 돋는다니까요. 8반. 어머나, 오죽했으면 장사를 잡고 이런 글까지 올렸을까? 근데 요즘 보면 정말 철없는 젊은 엄마들 너무 많죠. 나 아는 사람이 작년까지 학습지 교사를 했었는데요. 그만두면서 여기 글쓴이랑 똑같은 말을 나한테 하더라고. 중고등학생 엄마들은 그래도 대화가 되고 좋대요. 근데 유독 유아. 초등 아이를 둔 젊은 애기 엄마들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갑질이랑 오만 진상은 다 부린다고 하더라고. 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니, 장사 좀 된다고, 배가 많이 부르신가 봐요? 아니면 새파랗게 어려서 장사할 줄 모르는 건가? 가게 하나 망하게 하는 거, 그거 일도 아닌데, 장사할 줄 정말 모르네. 장사의 기본은 손님이 해라. 그러면 하는 게 기본입니다. 애들 좀 먹이려고 간식 도시락 통해 캐릭터 토끼 좀 만들어 달라는 게 진상적인 요구인가요? 아니, 이 정도도 못 해주면서, 동네 장사 접어야죠. 생각 좀 제대로 해보세요. 주문이 밀려, 있건, 매장이 바쁘건, 어? 어쨌든 간에, 그거는 돈 내고 사먹는 내가 알바아니고요 주차할 것도 없는데, 딱지 긁히면, 그 벌금, 어? 니가 내줄 거예요? 김밥 한두 줄 사고, 생돈 날리게 생겼는데, 그리고 무슨 김밥 두줄 포장하는데 대기만 30분이 말이 돼요? 언제 기다리고 있나요 그걸? 여기 보니까 리뷰도 작업을 하나 봐. 맛도 딱히 없는데 아기들한테 먹이고 싶지 않아서 다 갖다 버렸어요. 두번 다신 이용 안할 거야. <laughs> A씨의 요구사항은 아이들이 먹을 간식 도시락 통에 캐릭터 토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캐릭터 토끼를 좀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진상스러운 요구냐라며 난리를 쳤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어, 저 홍보 하나만 하겠습니다. 음. 어, 드디어 뭐 기다린 분은 없겠지만 핫설몰 어, 쇼핑몰 하나가 오픈했어요. 오늘입니다. 어, 주소는 영상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달아놓을게요. 음. 어, 음. 이렇게 보시면은 가 보시면은 이렇게 유자창도 있고 또 산타, 하모, 인형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구요. 그, 앞으로도 주로 이제 생필품, 어, 생필품 위주로 해가지고 꼭 필요한 거, 어, 그런 좋은 상품들 있으면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를 할 건데, 여러분들, 어, 많은 애용, 어,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이렇게 홍보를 해도 좀 이쁘게 봐주세요. 음. <laughs>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어, 가서 필요한 거 있으면 구매하시면 돼요. 음, 정말 감사합니다! 음.